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리나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유튜브 활동하고 먹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커팅 하겠습니다. 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냥 엄청 많이 먹어요. 술도 좋아해서 어제 맥주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됐다. 와, 이제 나부터 이거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이타다키마스. 어우, 너무 맛있다. 매운 것도 좋아하시나 봐요. 매운 거요? 못 먹어요. 이거요? 이건 나이죠. 맛있다. 오늘 너무 맛있는데요? 매운데요? 대박이야. 벌써 한국 1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반 이상 일본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 해서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와, 10년이나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아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뱀빨이라고 있었잖아요. 편지 교환하는 곳. 고등학교 때 언니 집에 뭐 홈스테이도 했었고 잠깐 살았었는데 와, 한국 음식이 참 맞더라고요, 입맛에. 그래서 나는 공부해야겠다, 한국에 무조건 와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는 기획은 1년만 한국에 살고 중국에 1년 살다가 미국에서 4년 전에 대학교 다니자 왔는데 와, 10년이나 됐네요. 처음에 오자마자 빠졌어요. 한국 문화에 빠져가지고 엄청 맛있고 순대국밥, 뭐 전재장국, 진짜 술 좋아하잖아요. 술 문화, 밥 문화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솔직히 학교 다닌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금방 되더라고요. 그렇게 빠지고 이제 2년 정도 지냈을 때 이제 미국으로 가야겠다. 왜냐면 부모님이 자꾸 언제 가냐, 너는 왜 계속 거기 있냐, 뭐 난 이제 가야겠다 했는데 그때 딱 그 유튜브 실용했어요. 네이버 바꿔에. 근데 그게 살짝 이슈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또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쭉 한국에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출연했던 유튜브가 잘 돼버렸어요. 일단 아직도 계획이 있어요. 아직 갈 계획이 있어요? 네, 갈 계획이 있어요. 오늘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한국에 있으면 제가 학원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저 성격상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 가도 질문도 못 해요. 영어 못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혼자서 나 이거 질문 못 하면 죽겠다, 살아야 돼, 그래야 느껴야 내가 오늘을 효과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팬팡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언어를 그래도 그때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국어랑 영어랑 중국이랑 오스트레일리아인가 그 친구들 알아봐가지고 같이 이제 시작한 거죠. 나는 일본어 쓰고 그 밑에 한국어 조금씩 공부하고 알려달라 해서 그렇게 쓰고 박스에다가 일본 과자 이빠이 넣고 보내고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과자가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오니까 가와이 하면서. 근데 그게 중3 때부터 시작하다가 고2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 언니밖에 없었어요. 언니랑 계속 연락하고 싸이월드를 만들었어요, 어릴 때. 그게 유행이었으니까 얼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얼짱이라는 걸 일본에서 아예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 카테고리에다 메이크업 뭐 이런 거 올리고 뭐 한국에서는 뭐 이렇다 사진 뭐 올리고 뭐 이렇게 했더니 블로그 1등 된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붙잖아요. 학생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엄마가 처음에도 내가 유학하고 싶다 했는데 반대를 하셨거든요.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알바도 하고 블로그도 빠바바 하고 돈을 다 모아서 제 돈으로 왔어요. 저. 우와, 그 팬팔 그 언니 때문이네요. 맞아요. 그 언니가 진짜 만성극 작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언니가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한국에 올 일도 없었고. 그래도 근데 10년까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잖아. 여기가 다른 나라였으면 10년 못 있을 것 같고 역시 음식이 너무 잘 맞아서 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 10년 사니까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10년 살아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한국이란 나라 이게 처음 왔을 때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청 다 신선하고 오, 이런 문화도 저런 문화도 와 있는데 이제 점점 내가 한국 사람 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게 없어서. 그래도 제가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시골에 가서 처음으로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만 그냥 감동받아요. 와, 내가 해외에 있구나, 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비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졸라부뚜 같은 데 가서 순대거리에서 먹었는데 진짜 와, 아
이것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진짜 이자카야에서는 작게 작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맛을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 접시에다가 어마어마 이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시키면 여기 주변에서는 이만큼에다가 한 4만 원 이제 물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술도 마셔야 되고 해서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게 좀 물가 진짜 올라왔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가 김밥 한 줄에 12,000원 여주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4,500원, 5,000원하고 비빔밥 8,000원인가 9,000원 하던데요. 일본 코리안타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비빔밥 하나에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에? 여기가 더 싼데? 근데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까지 살고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하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진짜로 어떡하죠? 갈 때가 온 것 같은데도 고민 중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쉬고 있거든요. 유튜브 많이 그게 안 와요. 그 이거 찍고 싶다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뭔가 다른 나라 가서 좀 더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건 있어요. 뭔가 새로운 변함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생활을 지금 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일본 문화도 많이 까먹었고 아 이거다라는 그 처음에 왔을 때 그게 없어요. 이제 그 두근두근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콘대기예요. 완전 콘대기. 한국이랑 진짜 콘대기 중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 가서 뭐 안 맞으면 바로 돌아오고. 제가 바다 좋아하거든요. 다이빙 취미라서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와 말리 너무 좋아요. 다이빙 재밌어요? 다이빙이요? 뭐 진생이에요. 덕분에 사는 거에 재미를 다시 느꼈어요. 볶음밥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어?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에게 한국이라는 한국은 나의 한쪽 50% 몸의 땅.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하잖아요. 이쪽이에요 한국은. 그럼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이제 3분의 1? 아, 3분의 여기 약간 연초 이민이 약간 나의 키 이러죠. 내 키. 네 오늘 촬영 너무너무 재밌었고 엄청 많이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